저는 이한열 기념관 2층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를 지키는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관료 씨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서혜상입니다. 오. 오늘 최초로 한 줄짜리 소개가 완벽하게 네, 이루어졌어요. 네. 예. 근데 항상 이 텔레비전을 보면 느끼는 게 제 네. 인물이 왜 더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뻐 보이는데. 그래요. 브릿지처럼. 네, 네. 우리 그런데 네. 우리 카메라의 특성을 제가 이해하려고 그런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인물 조금만 나오고 싶은데 네. 사실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발료 씨는 진실에 가감 없이 전달되는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형님은 염색 하실 생각도 없으세요? 염색을 하면 이제 다른 분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왜요? 제 또래 친구들이 왜 너를 이렇게 접냐? 아 질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군요. 네. 근데 우리 네. 광민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곽현아 씨가 네. 지금 저희가 단독 공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곽현아 씨가 발리에 있어요. 발리. 아, 보통 뭐 이분이 주말쯤 한 번씩 한 마디나 뭐 네. 사진 하나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등극하는 네. 1인여잖아요. 근데 손쉽게. 네. 지난 주말에 조용했잖아요. 네. 발리에 갔습니다. 발리. 발리라는 게 인도네시아 그렇죠. 여기 네. 해안가에 네. 네. 거기 갔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아 뭐 나옵니까? 네 잠시 뒤에 발리 현지를 연결해서 네. 곽현아 씨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만한 조식과 네. 함께 여러분들 전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둘이 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네, 분들 그게 아니라 네. 시청률 확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비장의 무기를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여하튼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 자, 지금 뭐 오늘도 엄청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뭐 폭주하는 바람에 불만들이 많으셨는데 네. 꼭 필요하신 분 아니면 좀 본방을 좀 사수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채널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정원에 계신 분들, 경찰청에 계신 분들. 아니, 그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국가 안보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선거도 개입하시고. 그러면 돈을 좀 내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분들. 아, 예, 그런데 그분들, 여기 들어오고 회비에 성당도 혹시 그분들이 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분들 양심을 꺼려서. 그렇죠. 아, 양심을 근데 꺼려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지 않나요? 아, 네. 무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무상급식.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고발뉴스 포털이죠. 고발뉴스.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이상호.com으로도 우회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그럼 RTV는 어떻게? 네, 유스트림에서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네. 네. RTV 지난 이번 주에 내 방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RTV는 지난주부터 첫 방송이 나갔죠. 네. 네. 오전 10시 그리고 네. 평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녹화분이 나가고 있는데 반응들이 네. 너무 뜨거우셨습니다. 네. 채널 몇 번입니까? 채널은 이제 곽현아 씨가 소개해 주실 텐데 아, 네. 아 곽현아 씨 곽현아 씨가 해야 생각하죠. 되는데 네. 알 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곽현아 씨 연결이 됐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국제전화를 쓴단 말이에요? 네. 국제전화 정도가 아닙니다. 예. 방송사상 최초로 예. 특수 카메라를 통한 네. 현장 연결이 되겠습니다. 곽현아 씨, 발리에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시청 방법, 그리고 또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곽현아 씨,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예요. 네, 지금 저는 촬영을 위해서 발리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긴 발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같냐고요? 아, 네, 발리 맞습니다. 여기는 영화 촬영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저 멀리 발리에서 있지만 제가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되겠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저희 발리스가요. 그 시민방송 RTV에 나갔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자,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카이라이프 채널 531번, 티브로드 168번, 그리고 CNM 722번, 나라방송 125번, 매일 저녁 9시에
그 여러분 방송이 됩니다. 황금 시간 9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보실 분들은 뭐죠? 월수금 오전 10시에 저희 RTV에서 고발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당장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발 뉴스닷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생방송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생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 바로 업로드해드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이상호 기자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고발 뉴스 이성훈 기자 트위터 그리고 또 화면 우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리에서 새끼녀 곽현아였어요. 이야, 발리에서 직접 전해주셨어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그림이 약간 근데 사실 방금 알았는데 우리 서혜성 교수님이나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진짜 발리인 줄 알아. 근데 나무만 발리 분위기고 네. 사실은 발리는 바닷가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세 개를 합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야자손 사이로 네. 거북이가 지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네. 어제 저희가 동네 그 저 슈퍼 앞에서 미리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크로마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 그런 장비가 없어서 밤새도록 수공으로 이렇게 오려서 붙인 겁니다. 네. 밤새서 저 오려 붙인 거예요. 여하튼 우리 곽현아 씨 네. 아, 정말 할 일은 합니다. 저 많은 프레임을 다 일일이 잘랐다는 겁니다. 아, 일단 네. 뭐 오려 붙였다고 하네요. 네, 참 대단하시군요. 네. 네, 우리 곽현아 씨 발리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네. 영화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내용은 비밀입니다. 아. 노출 영화가 아니야. 예술 영화라는데 아. 상업적 예술 영화. 네. 저희가 또 내일 연결이 되면. 아, 다음 주가 되겠군요. 네네.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영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네. 내용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럼 제가 해야죠 뭐. 예,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아처럼. 네, 박현아처럼. 새끼녀 개념으로. 어떻게요 제가. 네, 1부는요. 대선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14일째 완전 단식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트위터 아이디 충몽 고발뉴스 현장 취재에서 만나 뵙고요. 네. 국정원 대선 공작 사태. 공작 사태라고 저희는 명명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국정원 대선 공작 사태에 대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착한 소비를 하는 시민들의 공간 바로 서울시 신청사에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서울시청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경호 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일명 언소주 마실 소주가 아닙니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 모시고 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꼼수 X파일 저희가 한번 뒤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직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아니 지난번부터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아니 지난번엔 너무 저희가 넘쳐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준비해야죠. 준비해보세요. 예, 사실 지금 밤새고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되죠? 지금 아스피린을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 예. 특정 약품 예. 선전해도 됩니다. 네. 자, 주제는 뭐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가까운 시간이죠. 완전 네. 단식이라고 합니다. 완전 단식.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그렇죠. 단식이죠. 밥은 물론이고 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거의 인간으로서 한계를 넘어선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고발뉴스 현장 리포트가 춘몽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일이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남자가 있습니다.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그의 이름은 춘몽. 지난 12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여온 주인공입니다. 세상은 물론 언론도 대답이 없자 완전 단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12일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단식 투쟁 중인데요. 트위터 상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제도 언론은 너무도 냉담합니다.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보도를 안 해줘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춘몽이라는 아이디의 한 시민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에 의혹이 있으니까 수개표를 다시 하자고 촉구하는 거죠. 우리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만 딱 한 곳만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춘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고발 뉴스 외에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자본에 완전히 잠식됐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정말 누구보다도 파헤치고 또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좀 한번 쓰고 이래야 이게 언론이고. 전 이 양반의 요구 조건을 지지하지도 또 그게 맞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게 한국이 사람 사는 사이라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며칠 전 저 TV 토론인가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장악할 때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는 언론이 장악된 게 아니라 언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멀쩡히 앞비리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느 하나 누구 지금 어느 방송에서 지금 보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이 10일째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 중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무관심할 수는 없다. 우리들, 여러분, 학생 한 명 한 명, 그리고 춘몽님,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무관심한 정치권, 외면하는 언론. 그 사이에 정당한 질문은 목마름에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냥 버틸만 합니다. 예, 버틸만 합니다. 완전 단식 14일째. 춘몽은 대기 중이던 응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협회가 부정선거 규명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춘몽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 춘몽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급성 심부전증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문의는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양의 한 2%만 손실이 돼도 뭐 갈증이나 피로, 두통, 뭐 저혈압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15%를 넘어가게 되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하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서도 투석을 하는 것처럼 노폐물을 걸러내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단식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잠든 시민적 감수성에 작은 생채기라도 내기를 꿈꿨던 춘몽. 소리 없는 그의 절규가 멎자 세상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일장 춘몽이 될지 세상을 깨우는 외침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고발 뉴스 현장 리포트입니다. 다행히 방송 전에 말이죠. 네. 저희가 춘몽이랑 연락을 취해봤는데 오늘이죠. 3월 21일 오후 1시에 조금 전에 퇴원을 했답니다. 네. 저희가 평생 어쩌면 투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후유증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비폭력적 저항 요구의 마지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단식투쟁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단식투쟁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생기면 계속 생겨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확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은 원래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했을 때 우리 언론이 보도한 줄 없다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저분의 단식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1980년 5월에 아일랜드의 유명한 IRA의 그 지도자 보비 샌즈가 그 40일간 단식을 할 때 옥중에서 단식? 네, 옥중 단식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무장투쟁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40일간 단식할 때 매일 시간 간격으로 BBC를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 인간이 목숨을 걸었을 때 우리가 그 목숨을 건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생명치로서 모든 걸 다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외면해버리는 언론이 있는 사이에서 진실을 찾는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슬프고도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칭찬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서혜성 교수님도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신데 박현아 씨 또 발리 계시고 그래서 병든 노후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노후. 우리 서혜성 교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수련료도 없이 또 끝나면 또 저희 밥까지 사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결석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네. 박현아 배우가 없는 줄 모르고 그런데 진행을 이상호 기자 혼자 했는데 맥힐 수는 도저히 없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근데 실제로 우리 서혜선 교수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혜선 교수님 말씀 좋은데 왜 끊냐고 저한테. 그럼 방송 어떻게 하냐고. 이분은 24시간을 말씀하셔도 끝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여러분들 여망을,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서혜성 선생님을 단독으로 모시는 프로그램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근데. 네. 요새 국정원 사태가 좀 새로워지고 있죠,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네. 뭐라고 해서 공작. 이라고 아까 이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네.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그러니까요. 네, 강도가 훨씬 더 다르고, 훨씬 더 조직적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또한 언론에서 크게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다루는 게 없어요. 언론은 자기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루는 그런 건 언론이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들만의 세계. 언론 혼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 지시라고 해서 과거에는 네. 국정원 여직원 혼자서 단독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조차도 지금 3개월 동안 수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정원장 지시라고 하는 내부 문건이 대량 발견됐단 말이죠. 그때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댓글 알바라고 네. 흔히 표현했을 때 그 현장이 이상호 기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날밤까지요. 예예예 예, 예. 날밤 새면서 그러니까 그 현장도 보았고 예.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발표를 또 했고 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와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네. 국정원 바로 세우기에 네. 앞장서고 계신 전문가가 계십니다. 아 예. 예. 그분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음악을 원래 깔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니 표창원입니다. 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님 현재 지금 종편이죠? 예 네,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종편 JTBC에서 돌직기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선전하고 계시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글도 쓰고 계시고 SBS 생방송 투데이에도 출연 중이시고 책도 보수의 품격 나는 셜록 홈즈처럼 사고 싶다 그야말로 1인 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표창원 교수님 국정원이 용고 걸려서 원장님 지시 문건 가지고 그런데 정당한 대북 시민전이다 이렇게 벗어나가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간단하게 돌직구로 해결해 주시죠. 말이 안 되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헌법상 뇌란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일부 법조인들도 동의하고 계신데 좀 정확하게 풀어주시죠. 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개 개인의 행동이 아닌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점점 그것이 통상 업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강조하고 지시하면서 국정원 직원 전체를 믿는 원평이라는 정교조를 내부에 적극 규정하고 네.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보냈고요. 네. 그리고 공군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젊은 층들을 자기 편을 만드는 구성활동을 하자.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 국가로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결국은 내란에 준하는 행동. 특히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젊은 층에 대해서 우군화시키는 전략을 하자. 이건 뭐 적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고 선거 국면에 인터넷 여론 대응하자는 것은 선거 승리, 대선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명백한 사실 뭐 반헌정적인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아, 우리 통하는 게 있네요, 교수님. 그러게요. 뭐 외모는 잘 다르지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데, 뭐 물론 뭐 법원에서 판단 여부는 가리겠습니다만은 그 경우에 형벌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 물론 그 최고는 사형이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 있을 때 처벌의 강도. 네. 유신 때부터 전두환한테 이 제목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심지어 24시간 이내 처벌 처형된 적도 많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반성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네. 그 이번에 그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인터넷 네. 내부 전선망이 올라간 국정원장 원세훈 씨의 직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해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누가 이것을 제공했느냐 여기에 또 불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또다시 그 내부 고발 공익 제보에 대한 그 무지를 드러내고 있고 본질을 감추고 내부에서의 어떤 내신 인정을 잘 찾아내겠다.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를 국정원장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사실 민주당도 진선미 의원 등 일부 의원들 빼고는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국정조사의 여야 합의가 됐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네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기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이 수사가 끝난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지금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100개 넘게 네. 언제 검찰에 송치할 건가? 그럼 검찰 송치되면 또 검찰에서도 또 얼마나 소요될 건가? 그렇게 해서 결국 수사가 종료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든 불기소로 끝나든 그 상황이 됐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가 되면 이미 국민들 다 있거나 관심이 많이 시들해져 있겠지요. 그러게요. 다른 기사들도 떠오르고 지금 또 무슨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 송덕대 의혹 사건이 많아 논란까지 생기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또 불식한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지금 당장 사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만약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경찰의 이야기는 김 씨 개인에 대한 그 일의 수사를 안 하겠다는 표정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조직적인 상선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네. 네. 국정원장의 그 내부 자료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해보겠다는 바로 이것이 수사 단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 국정조사가 꼭 수사한 결과에 기대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네. 더 이상 이제 뭐 정치권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발뉴스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초석이라고 믿고 국민들을 마주보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표 교수님 말씀하셨다나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각성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9일 날 무슨 무료 강연 하신다고요? 그 좀 소개를 끝으로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예,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초청하셔가지고요. 네. 예, 방학국민회관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미 대구 부산을 했지만 이번 달에 홍콩에서 했고요. 각 지역별로 계단별로 내용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민정문제연구소에서 하는 강의는 역시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하니까요. 많이 오십시오. 네. 그 선생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서혜성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예. 네. 그 제가 우리 방송에 나오셨을 때 범죄의 프로파일러에서 이제 시대의 프로파일러가 되어가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 정신이 없고요. 네. 너무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또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표창원 교수님 별도로 모셔서 꼭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그 대선 개입했던, 공정에 개입했던 때 그걸 공개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고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이번에 인트라넷 공개하신 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들도 중대한 내용들은 밖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USB라든지 혹은 이 종이에도 워터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출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굉장한 자기 용기를 걸은 두 분에게 언제 제가 죽을 때까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없는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그 험정 질서를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이런 중대한 행위는 사실 알 길이 없는 것인데 그 두 분의 용기에 한없는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양심과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저희 고발뉴스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목숨 걸고 또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구와 상생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신청사에 위치한 시민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새로운 공간으로 확 바뀌어가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인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인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지역 슈퍼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골목상권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상인들이 이제 가격도 싸게 구입 못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을 이제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이제 물류센터를 지었어요. 다른 물류센터와는 다르게 소규모 골목 슈퍼마켓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 단계도 기존의 5단계가 아닌 3단계로 축소해 유통비가 대폭 절감된다고 하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통해서 기존의 5단계 유통 구조가 3단계 유통 구조로 개선이 됩니다. 이럴 경우 슈퍼들이 기존 물건의 공급 가격에 비해서 약 10% 정도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받아서 향후 10년간 약 1,100억 원 정도의 유통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어서 현재까지 130개 점포가 신청했고 대기하고 있는 점포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는 시점에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상생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신청사에 위치한 시민청인데요. 지난 1월 12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청에는 다누리라고 하는 공동전시 판매장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 기업, 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동전시 판매장입니다. 청년 기업 아니면은 장애인 단체, 사회적 배려 기업들. 물건은 직접 만들지만은 입점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모아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을 그렇게 편하게 보시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원하시는 대로 초이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자라는 의미의 다누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청에 위치한 또 하나의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인데요. 착한 소비, 공정무역 지구마을에는 제3세계 소외된 생산자에게 수입한 커피, 초콜릿, 패션 잡화가 합리적 소비를 하는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또 공정한 가격에 무역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학교도 보내실 수 있고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어 시민청을 찾는 방문객의 발걸음을 잡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여기 시청에 왔다가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공간, 모두를 위한 소비, 지구의 불평등 해소를 풀려는 멋진 이들의 배려가 담긴 소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고발뉴스가 다녀온 현장이었습니다. 야, 서울시청 많이 좋아졌죠? 네. 옛날 서울시청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건물 좋아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은 사실 행태도 파괴하고 새로 짓는 것 자체도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관공서 짓는데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짓습니다. 우리 오세훈이라고 그러나요? 시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이? 네, 아니, 네, 그분이 이제 뭐 디자인 서울 한다고 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건물은 뭐 그냥 두더라도 이미 지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서비스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신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 낡은 건물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군요. 그것이 이익이 얼마 여부인 걸 떠나 그런 정신들이 도시행정에 일반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나중에 그 조건자이고 그 시행정의 소비자이자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서혜성 선생님은 나간 방송을 제대로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밖에서 끼겨나고 있는다고 거의 보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사람 저는 보고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아니 사실 제가 이분들 처음에 야외에서 이걸 하고 있을 때 제가 자주 가서 찾아갔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예, 서울시가 하는 거 무조건 서울시가 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감시할 텐데요. 여하튼 의도가 좋은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또 관심을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두 분이 스튜디오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 방송 나가고 있는 동안 잠깐 네. 이 일을 제가 달았었습니다. 어? 무슨 일이요? 아니 잘생긴 여기 분 한 분은 안 나오시고 왜? 아니 그분은 그냥 방청객이에요. 그냥 너무나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 카페라 배우고 오긴 오늘 좀 네. 잘생긴 아니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외모가 네. 안 됩니까? 아니 뭐 한 분은 수석이니까 네. 수석이 직함으로 될 것 같고 네, 조금 안 되긴 하네요. 네. 여하튼 그래도 실력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 이경호 언론노조 네. 수석 수석 부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오른쪽에도 계신 분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만은 이름 언뜻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신 것 같은데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의 언서주의 양재일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뭐 많은 방송에 출연하셨겠지만 이게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어깨 걸고 네. 나가자. 사실 저희가 넓은 스튜디오는 없지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거리에서. 근데 이렇게 오선도선 이렇게 모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또 색다르네요. 근데 어떠세요? 수석 위원장님. 아니 머리 크기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꽤 적지 않은 머리인데. 네. 네. 사실 제가 지금 언론노조 부위원장님 수석 부위원장님이시긴 한데 네. 저랑 네,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케이버 KBS에 네.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네. MBC 아니 예전입니다. 아, 저는 전 예, 예, 예. 라이벌인데 오늘 상당한 경쟁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머리 위에선 제가 졌습니다. 양재일 선생님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양재일 사무총장님은 뭐 재판 때문에 나오셨어요 오늘 그죠? 네 그렇죠. 저희 재판 제가 양재일 총장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대모한테 구경 가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의 10번에서 9번은 뵌 적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늘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데 뭘 해서 사시는지 참 내가 궁금했어요. 사실은요. 그럼 물어보세요. 아, 그걸로 제가 될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처음에는 그냥 일반 해설이었다가 그래서 이 언론사 관련해서 광고 불매 운동 해가지고 네. 기소 당하고 네. 그리고 이거 무죄 투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이제 언서주의 몸을 닫게 되어서 제가 일한 지가 언서주의에서 일한 지가 3년째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여하튼 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차차 여쭤보도록 하고 예. 먼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최근에 그 언서주 판결과 관련된 조중동, 이른바 반대 싸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쟁점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앞서서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언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뭐 본인은 언론장악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언론장악 꼼수 엑스파일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예.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님 저랑 라이벌 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는 언론 통제 장악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더 세련되다. 언론 장악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장악을 할 의도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수단도 없다라는 거를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말았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장치들 정도만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밑에서는 그렇게 다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너한테 뭐 언제 공부하라고 했냐 하는데 그 밑에서 이제 학원 보내주고 막 공부시키고 선생 붙여주고 하면은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하면서도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당시도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 보면은 사실 그 정부 조직법에 네.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ICT 문제가 뭔지 좀 몰라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한번 뜯어보지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네.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합의는 했는데 네. 예, 미미한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그거 같은데 아마 지금 RTV를 보시는 것 같은데 RTV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뭐 스카이라이프로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모르겠는데 네, 스카이라이프 들어갑니까? 네. 그 다음에 동네 케이블 있잖아요. 네. 우리 동네 무슨 케이블, 마포 케이블, 한강 케이블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새로 그렇죠. 신규 사업자가 없잖아요.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신규 사업자보다는 요 사업자 합쳐가지고 크게 만들고 요 사업자 합쳐가지고 뭐 덩치 키우고 내가 갖고 먹고 인수하고 요게 변경허가라는 건데 네. 변경허가라는 부분이 어제 없었단 말이죠. 원래 협의의 네. 내용에는 없었죠. 그렇죠. SO의 뭐 변경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러니까 변경할 때 이거 허가해주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네. 합의문이 없었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에 이제 뭐 합의문 동의에 통과시키기 쓰려고 하면서 고기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합의 안 한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 본회의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통과가 쉽지 않겠지요. 그런가 하면 네. 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SO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과거에는 그냥 케이블이라고 부르거나 동네 유선방송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냥 SO라고 합니다. 요새 여러분 집에 안테나를 따로 달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SO가 지상 방송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SO를 이제 그래서 변경허가권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 용어는 언제나 이렇게 자기 본질을 감춥니다. 사실은 어려워. 말만 이제 변경 이제 사실상 이걸 이제 권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뭐 가령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럴 때 이제 채널의 사실상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를 통해 우리한테 이제 송출돼서 오면 법률 용어로 뭐 재정성에 가깝겠습니다만 지상파가 들어있게 되면 근데 그렇게 묶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사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전파 소비자 내지는 전파 주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두 분 말씀 들어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아직 어려워. 이거 어떡하나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꾸 이런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상파 허가권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상파 허가권,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이름. 네. 네. 지상파를 이제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지상파 허가권은 이것도 원래 여야 합의 내용에는 없었잖아요. 여야 합의가 됐죠. 지상파는 방통위에 남기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지상파 아닌 거는 미래 창조 미창보? 미창과보가 네. 거기 가져가기로 했고. 근데 미창과보로 왜 이거 이상하다 발음이 미친과보. 네. 미창과보로 왜 가져갔는데요? 안 가져가기로 했고.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게 딱 정의가 됐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갖다 못 따냈는데 다시 따내려고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미 합의된 것 중에 그 지상파 가져가는 게 있는데 약간 좀 법안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미미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다 지금.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이쪽을 따내기 위해서 저쪽을 뚝뚝 치면 저쪽에서 이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충 그럼 양보하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하나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거의 크거든요. 이게 부지가
근데 이게 큰데 이걸 따내려고 한 자체가 지가 뭐야? 전문 용어입니다. KBS 기자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따내려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걸 하나 건드리는 게 네, 아닌가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허가권이라는 뜻대로 설명을 좀만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지상파는 늘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이제 다시 허가를, 사실상 뭐, 지금까지 계속 허가해왔죠, 왔죠. 허가 취소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경인방송. 아, 경인방송 있었군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SBS도 취소될 뻔 했죠. 그때는 됐어야 한다는 종론이 시민사회 파다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KMS 지상파 재선성 문제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걸 설명하는 거. 우리는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그냥 늘 본다고 생각하는데, 늘 3년마다 재허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이제 대충 이제 짐작이 되는데, 무지하게 방송과 케이블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권한이네요. 그런데 이 권한을 당초 합의와 약간 달리 미창 과부로 좀 더 땡겨가려고 했다가 딱 걸린 거네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여하튼 이거, 여하튼 뭐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개혁법이. 근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당분간은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죠. 물 건너 갈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송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요 말이 이제 큐시트나 질문이 없는 내용인데. 네. 막하고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네. 쉽게 네. 생각할 게 뭐 이게 시청자들 잘 모르고 국민들 모르는데 아주 쉽게 생각할 게 뭔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예요? 동네 슈퍼가 있단 말이죠. 네. 동네 슈퍼 가면은 그 동안에는 이제 배추나 이제 기본 쌀은 무료로 주는 슈퍼가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지상파인 거고. 네. 야 이게 배추나 쌀만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저기 과자도 먹어야지 하니까 이제 과자 장수가 이제 과자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꽤 커지거든.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돈 많은 사람이 야 저기서 내가 마약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이게 나 종편이라고 생각해요. 마약! 막 동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마약을 놀라 그러니까 이게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야. 이게 방통위원회지.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막 제가 막 로비도 하고 가서 막 돈도 찔러주고 하니까 이제 뭐 대충 뭐 양귀비 같은 거 드러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이 딱 들어가니까 앞에 배추나 사과가 더 많이 있고 마약은 참 구석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충 뭐 구석탱이. 예, 전문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찌가 돌아서 그 마약을 들여오는 사업자가 연나열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참에 저 슈퍼에 배치권을 우리가 사오자. 방송통신에 남겨놓으니까 자꾸 주민 마을위원회에서 제 배치 권한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돈 내는 거를 제대로 앞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지. 그렇게 앞에 놓을수록 아예 그냥 마트를 들어가자. 마트로 들어가서 마트에 다 가져오자. 이해가 쉽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문제 좀 관심이 있어서 쉽게 정리하고. 이거 더 쉬울 수 있어요? 예, 아니 뭐 쉽게 정리하시면 또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 지금까지 이제 이 권한, 모든 권한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산하의 직속기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당이 주로 6명. 야당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행정부 직속 밑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자기 이제 새로 과학 무슨 부서 하나를 만든 거죠. 미창과부. 미창과부. 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통제 안 받는 걸로 사실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제 언론노조 같은 수석 부위원장이 농성도 하고 뭐 가령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는 시민사회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창과부 마치 새로 해서 이 미창과부 새로 큰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상 미창과부를 세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처를 신설한 목적 자체가 이렇게 그냥 이걸 장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곽 정부가 힘들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윤곽 정부 방송을 인물을 통해서 장악했습니다. 사람. 김재철. 네, 김재철을 통해서 장악했는데 이번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냥 그런 일 자체를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부처를 옮겨버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기진 않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죠? 요 정도면 뭐 이해되시죠? 그래도 안 되신다고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언소주분한테 물어보면 언론사 더 혹시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언론사시니까 더 쉽게?
그냥 채널권 갖고 네. 장난치겠다는 거죠. 뭐. 아, 그냥 이렇게 하고 네. 끝냈으면 훨씬 시간이 짧아 됐을 텐데. 어, 여하튼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장난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원래 합의제에서 그냥 직접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어주셨어요. 저는 박근혜 그, 아,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떤 얘기요? 미천가부에 이 권한이 없이 올라면 빈 껍데기만 오는 것이다. 어, 맞아. 그 얘기했어.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행정부 조직 개편 새로 신설하는 그 목적 자체가 방송을 장악이 있다.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안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명백하게 그것인데요. 그것이. 야, 그럼 미천가부 나머지 분들은 다 빈 껍데기네. 정말 일할 맛 안 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부 개편하면서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 또 자기의 취지 새롭게 신설 부채를 신설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하는 분들만 뭐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네. 아, 좀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요 지난 월요일 날 언론노조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을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재벌에게 방송을 넘기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재벌한테 방송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동네 케이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그 한강 저기 무슨 CJ ENM인가요? 네. CJ가 많이 갖고 HCN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CN입니까? HC 같은 있는데 그 우리가 보는 동네 케이블이 뭐 한강 케이블, 마포 케이블 같지만 상당수 이게 재벌 거거든요. 근데 소유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이 제한돼 있다고 법 때문에. 요걸 좀 더 늘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대한민국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뭐 애를 더 놔가지고 뭐 능력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비가 안 되니까. 네. 그러려면은 당연히 풀어줘야지 경계를. 경계를 풀어주면 당연히 이제 그런 CJ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삼성, 예,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보는데 이게 핸드폰 있지 핸드폰, 네, 예, 스마트폰.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네, 이게 딱 하면 처음에 딱 뛰면 쫙 뜨잖아요. 초기 화면. 네, 초기 화면이 쫙 뜨잖아. 우리 스마트 TV 있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아예 없어요. 네, 저희 집에 스마트 TV, 아주 비싼 건데. 여기 있는데, 스마트 TV를 딱 키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빡! 안 뜨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스마트 TV가 거기 나오면 어떨까요? 그런 스마트 TV 딱 키면, KBS, MBC, SBS,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야, 이건가? RTV, 고발소 딱 뜨면, 어떨까요? 그런 걸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스마트 TV를 만드는 삼성이 갖게 되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갤럭시 S, 제 생각인데, 갤럭시 S3 하다가, 한 2년 후에 되면 갤럭시 S4를 만들면 다 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텔레비 한번 사면, 한 10년 가잖아. 10년 사죠, 10년. 10년 가잖아. 그런 편성 권한을 갖고, 삼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채널까지 편성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기반을 터주면, 어떨까? 그러면 기반을 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아주 복잡한 데 갔다 오면, 티격태격 하는데, 미창과학부로 가져와서, 사람 논리에서 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 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종편 채널을 맨 첫머리에다 하시면 한 달 시청률을 공짜로 헐. 그러니까 스마트 TV를 파는 삼성 그러니까 삼성 TV가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TV를 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그렇죠 그렇게까지 우려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생각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의 사장이면 그거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플리 방송을 가져와야 되거든 우리가 만들어 편성할 수 있는 권한들을 뭐 저 네, 그렇죠. 추론이 저는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미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미 그런 걸 이미 충분히 겪었고 네. 또 아이폰이라고 하는 미국 그 애플을 쓰면서도 우리가 그걸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하드웨어 산업에서 끝나지 않고 자본가들이 이제 그 콘텐츠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전문용어 편성권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대중의 모든 걸 장악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파는 데 그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접 자기들이 이데올로기 생산체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기계 안에 모든 게 포섭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휴대전화와 TV와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러면 그야말로 기계, 디바이스, 네, 네. 그 다음에 콘텐츠, 네, 내용, 네. 그 다음에 SNS의 네트워크, 네. 그 다음에 모든 망, 이거를 다 재벌이 한꺼번에 전문용어로 아도를 쳐버리면 네. 아도 치려는데 못 치는 거지 몇 개 못 치는 거지 아,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나마 좀 반대를 하니까 못 치는 거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시도는
다양한 법률 활동, 내지는 정부를 바꾸는 행동 다 다양한 시도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사실상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령 고발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제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한 20번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령. 그러면 그 정보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런 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 종속을 통해서 대중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쓰면서 이 문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언론 장악 아니냐는 이제 물어보면 네, 좀 네. 무슨 언론 장악이냐. 기술 장악이다. 기술의 발전, 예, 예, 일자리 창출.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일자리가 뭐 CJ ENM이 커졌다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TVN이 지금 종편 지상파에 맞먹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 뭐 지금 판결문 대법원 3부 판결 2010도 410 업무 방해 뭐 이거 판결문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어요. 예. 제가 또 옛날 법조 기자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찌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네, 원소주가 왜 재판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는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네, 그때 이제 외국 보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그 이제 호도하는 그런. 메이저 신문들, 조선중앙통화, 이른바 조중. 기득권 수구 보수. 예, 네, 맞습니다. 가족 신문. 예. 그 조중동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의 그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네. 불매운동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났거든요. 아, 그때 맞아. 네. 그 광우병 그때 싸움 때 네. 조중동이 편향된 보도를 했지요. 네. 5천 명 모이면 500 명 모였다고 그러고 뭐 유모차 뭐 끌고 오면. 무슨 뭐 아이를 앞세워서 뭐 한다 뭐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 조중동에 광고하면 그날부터 불매하겠다 그런 이제 하면서 그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화를 직접 했죠. 전화를? 네. 이왕이면 광고 안 하면 참 좋겠다. 네. 저 매체에다가. 저 광고를 안 하면 우리가 광고를 하면 안 살 거고 네. 거기에 광고를 안 하겠다면 그 뭐 사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도 많이 하고 소비 장려하겠다. 네.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면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사실 그 위기감을 느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지면이 줄다니요? 아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광고를 뺀 기업이 광고를 있나요? 하면 오히려 광고 역효과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면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광고가 빠지니까 네, 더 많은 지면을 만들 수가 없어 돈이니까. 네, 그렇죠. 아, 지면 네. 줄었었군요. 네, 지면 줄었습니다. 그래 광고가 안 씻게 되면 면을 채울 것도 없죠. 그렇죠. 예, 예. 광고가 많으니까. 예. 특히 아파트 광고나 이런 것도 한 면씩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여러 이제 뭐 커뮤니티 단체에서 각자 하기도 하고 뭐 아그라에서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광고 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러고 그때 당시 김경환 법무장관이 이제 특별 수사 이 광고주 뭐 협박이라고 이제 중단 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광고주 협박에 해당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소된 제목이 뭐였어요?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네, 그것도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도 재판을 받게 된 24명 중에 한 명이 됐거든요. 구속 기소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 보이시는 분인데. 저도 사실 구속까지 되죠.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되는 그 운영 도우미들을 일종의 그 이제 겁주기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거 하면 잡아간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6명이나 했고 또. 법원도 그게 부담이 됐는지 두 명을 구속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사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광고주 목록만 구글 그 회사에 올린 거 그 뭐 다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었습니까? 도주의 우려도 사실 없죠. 근데 왜 구속했어요? 카페 개설자하고 이제 괘씸죄 의미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그러니까 구속을 괘씸죄 이 처벌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데 재벌들 풀어줄 때는 꼭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저기에서 그런 겁니다. 교도소가 좋은 거 보니까.
이런 분들 이제 구속이 많이 되니까 교도소 저 다른 분들의 이제 이런 분들 구속 시키려고 네, 아니 교도소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구속되고 나면 재례가 좁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 1심 재판에서 네. 24명 모두 유죄. 그래서 올 26명 다 그날 다 이제 항소해가지고 네. 2심에서는 그 9명이 무죄 났고요. 9명 그리고 15명 유죄.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 원칙상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은 이게 그 위력에 너무 방해. 사실 위력이 없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소비자 운동이고 소비자 불매 운동인데 그래서 상고를 다 했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아, 저희가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을 때 이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읽을 때 판결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주문만 딱 읽거든요. 주문만 딱 읽기 때문에 뭐 기각, 뭐 피고인 상고 기각, 검찰 상고 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그 대법원 판결 나던 날 네. 저희는 승소, 일부 승소라고 파기환송 됐으니까 이심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일부 보도에는 승소, 절반의 승리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여하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과적으로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파기환송을 한 게 유죄 부분의 일부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거든요. 그게 무죄 취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제3자인 조선중앙동화에 대한 피해 상황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그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그 피해가 광고주들 말고 그 저기 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9명에 대한 무죄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이제 운영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즉 전화를 걸고 의견을 전달한 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맞다. 그건 유죄다. 유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그 파기환송하라는 소리만 들었을 때는 네. 진짜 대법원에서 사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냥 환호성 지르고 막 나와서 또 인터뷰도 신나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야 이거 9회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움도 쳤다고 아주 기분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판결문을 딱 보니까 이건 뭐 역전 말로움론이 아니고 그냥 동점 홈런만 치고 다시 이제 뭐 그 일부 유죄는 인정된 거고 더 이상 얘기할 거고 이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 일단 저도 대법원에 많이 가봤어요. 저도 직접 서보기도 하고 사실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네. 파기환송 그러면 일단은 뭐 죄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긴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정리해 보자면 조중동이 광고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다라는 거죠. 네,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조중동을 상대로 신문, 언론을 상대로 이런 광고 주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죄죠. 그냥 전혀 네, 언론사에다 직접 항의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 기소도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사나 기타 등등 그런 얘기고 그 저희가 사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다 전화하지는 않고 기업들에 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다시 2심 가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대법 판결의 실망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네.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 광고도 되지 않은 기업 자체에도 그냥 유죄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판 그 우리가 이제 2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유서 썼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왜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인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고를 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것도 그냥 유죄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분이 2심 가서 따져야 될 일인데 예, 하여튼 근데 어차피 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인정이 되는 바람에 자 그러면 요즘 판사는 누구였습니까? 이인복 예. 아세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높은 분들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예. 왜 그러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판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주권국가에 사는 국민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우리 일상에 결정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판결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군요. 광고주 명단 게재,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압박 행위를 하도록 독려한 행위.
동료, 그러니까 명단 게재 동료, 그리고 이제 그 집단적 광고 중단이 되도록 조직한 일, 여섯 글자로 줄일 수 있겠네요. 명단, 동료, 조직. 이게 이제 유죄가 된다. 셋 다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공모를 그게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다. 범법 행위니까 일종의 공모하면 안 된다. 아니, 공모 공동 전범. 전화만 하면 전화하는 것 자체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자,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게재해서 알리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모 신문에 이미 광고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네 브랜드가 나가고 있고. 그 공모 공동 전범 이론을 저희 쪽에 그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더구나 더 재미있는 건 제가 이런 표현을 처음 봤습니다만 이른바 간접 전범을 통하여 그 배명을 실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간접 전범? 예, 우리가 공동 전범, 우리가 공범이라는 말이 공동 전범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간접 전범이라는 말은 뭐 제가 상당히 한글로 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은 처음 보네요. 이 간접 용어가 있는 모양이네 아마요. 그런데 간접 전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여서 모의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인터넷 등 이런 통신 수단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공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접 전범으로서 이게 집단적 위력에 의해서 기업에 압박을 넣는 행위물의 유죄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요지 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죄를 적용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동의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따라서 해도 간접 공범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발전하면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지배하거나 혹은 우리 일본군 종군 위안부 성노예 분들의 모욕을 가했던 그 기업들의 불매운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조직하고 예. 만약에 이제 전화를 걸게 한다든지 그러면 예. 그게 만약에 한 통화라도 기업이 그걸 위협으로 느낀다. 예. 그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죠. 야, 되게 심각한 판결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보니까 되게 심각한 판결. 친일 기업 같은 것들 예. 같은 거 이제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면 안 돼? 우리가 우선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티셔츠.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대법원이라고 완전 이건 자본의 법이네. 이거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률을 통해서 그 시대 양심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시민운동, 시민 영역에서 그 당시에 이것이 기소되었다는 것만 자체로도 이미 사실은 이 운동을 했던 분들이 크게 위축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5년, 6년이 지나서 그 판결마저도 최종적으로 이게 유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 주권 운동은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인 거거든요, 결국은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멈춰설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도둑놈들이, 아,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여하튼 이렇게 범법자들이 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또 재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요, 우리가.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비유가 부적절했는데.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언론 소비자 운동을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보시니까? 저기 뭐 정당한 사유. 판결문에도 네. 여러 가지 뭐 사회 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종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불매운동 하고 있거든요. 종편? 예. 네, 그 종편에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실 전화는 안 하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걸리니까 그냥 선언하고 그 기억해서 우리 같이 사지 맙시다. 그냥 이 정도로. 그거는 괜찮아요. 거기 이것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는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은 같지 않고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래서 좀 악덕 기업이라고 하면, 악덕 기업이면서, 그 악덕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종편의 광고까지 한다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뭐 사회적인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을 들먹이면서 해야지만, 그나마, 뭐, 좀 면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면책. 다른 이유를 좀 더 부과해서 예. 선언하되, 예. 선언하고 알리고 독려하되, 직접 전화 거는 것만 좀 피하면 네. 충분히 방법이 있다. 네, 자, 우리 KBS에도 광고를 받는 채널 있죠? KBS 이 채널. 예. 말씀을 워낙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라이벌이. 두 분이 말씀 안 하셔도. 아니, 우리가 사실, 네.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광고나 광고주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시청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불매하겠다 이렇게 사실 의견을 모으면 무지하게 쩔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광고주가 아니라서 광고주가 되는 그날까지. 그 하나 좀 질문이라도 좀 해서 좀 광고 얘기 받으시나요? 분량 좀 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가능성은 네. 불가능하군요. 네. 앞으로 광고주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니까. 아니 뭐 바로 기회는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또 발로 차버리시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얼굴하고 닮았죠? 아니 예? 어떻게 보면은 아니 돌직구 돌직구 우리 저 표창훈 교수랑 네. 옆에서 보네요. 외모는 표지교수님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모는 그럼 다른 잘하죠?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저 삼촌자님 네. 그러면 언론소비자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대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언론소비자의 주권 저희가 기자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정말 저희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거든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의 언론인데 국민들이 그 주인된 주권을 언론에 대해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언론 소비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죠. 그 법에 가급적 저 수가 많다는 방법. 저희가 사실 이제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매 뭐 이런 부분 많이 생각을 했다가 저희도 이제 차츰 그 언론 소비자 주권의 이제 의미를 담은 거에서 대한 방송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또 이런 선전 언론 역할하는 언론들은 배척을 하지만 뭐 이런 고발뉴스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대한 방송을 또 열심히 봐주고 성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부분 쪽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이제 뭐 열심히 언론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는 그 언론인들 그분들을 이제 지지하고 성원하는 거예요. 그쪽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RTV도 많이 성원을 해주면 네, 그럼요. 네. 좋겠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실 꼭지입니다. 순서인데 서혜성의 3구 직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뭐 마음 정하셨나요? 해야죠. 마음 정하실 동안 연출과 자, 뭐 진행자 하라는데 해야죠. 자 마음 정하시는 동안 오늘 언론노조 부위원장이 몇 분 계세요? 이제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이제 수석은 선출이고 네. 나머지 부위원장은 임명이고 아. 질적으로 좀 다른 질적으로 다른데 본인은 선출 아. 선출된 수석위원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출된 거고 김정은는 지명된 거고 민의에 민의 의해서 그래서 방송 전에 현재 언론노조에 있는 소속 조합은 얼마나 됩니까?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기분 좋으면 17,000 네.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한 15,000 아, 정확히 표현하면 딱 13,000 아. 근데 저는 이제 거의 20년 동기 기자인데 네, 네. 진짜 말씀 잘하시고 참 재밌고 유쾌하신 분이네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15,000명 안팎의 조합원들의 수석 부위원장 네. 방송 전에 네. 자기 수석이라고 꼭 얘기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수석이요. 더구나 선출되신. 선출돼. 네. 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임기가 2년이시죠? 예, 네, 2년입니다. 네, 2년 동안 어떤 일을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아, 답답한데요. 네. 계속 관심을 받고. 답답하면 어떻게? 임기 어떤 일에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 척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테레비를 보시는 건데. 우리가 불량식품은 먹지 말자. 뭐 이거 네. 좋은 음식 가려 먹자라는 것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 자기 머리를 지배하는 이 불량 언론 보지 말자. 좋은 언론 보자. 이거는 좀 뭐 제거 보는 것도 괜찮고 이거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언론 노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불량 언론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좋은 언론들만 꽉꽉 차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야. 좋은 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언론 노조가 뭐 비록 수석이긴 하지만 부위원장님이 이 정도면 위원장님은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지 딴 건 잘 모르는데 키가 큽니다. 아 키가 크세요? 네. 서울신문 네. 결국 신문 기자들은 별로 말 못하거든요. 여하튼 말 잘하는 걸로 써서 선출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저희 와보시고 이렇게 분장도 직접 하셔야 됐고 그랬는데 허름한 장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채워주셨는데 먼저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어떠셨는지. 아 예, 저도 사실 다른 이런 인터넷 방송 몇 번 출연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좀 그래도 구색을 바친 것 같아서
그래도 섹스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기뻐야 될 짓이야.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불량 언론, 네. 저희는 불량 그러니까 언론 생산자들을 감시하면서 이 불량 언론들은 이런 언론은 불량 언론이니까 우리가 보지 말고 딱 배척하자. 그리고 이제 고발 뉴스 같은 뉴스는 우리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래야 채널도 좋은데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소비자 주권 운동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경호 수석 언론 부위원장님도 어떠셨는지. 네, 출연료 주나요? 밥을 사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 특별히 저녁 고발 뉴스가 출연료를 주는 날까지. 그 출연료가 대기업의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시청자들,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그 출연료를 제가 빵빵하게 이런 데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파이팅 하십시오. 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분, 방금 이제 양재일 사무총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언론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소비자, 곧 언론의 주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미디어 모든 건 사실은 세계 모든 추세는 선진국 추세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주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로 우리는 생산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사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주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혼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현장에서 그걸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의 얼굴은 별로 잘 안 생겼지만 꼭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만나시거든 꼭 언론 노조와 언론 소비자 운동 하시는 분들께 꼭 격려의 말씀도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신 언론 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쪼는 맛이 있는데 오늘 어떤 그게 아니고 네. 어떤 말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네. 드려야 돼요. 아니 직설을 가령 칼 이게 이제 말로 하는 칼럼인데 칼럼하면 뭐 최소 한 시간 전에 연락을 준다든지 지난주는 안 했다가 또 이번 주 한다 그러면 오늘 연락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뭘 할 거냐고 물으면 이상호 기자에게 항의합니다. 안 하실 이야기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목 어떤 내용? 국정원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네, 대해서 3부 직설, 저희들의 3부 직설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설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방금 나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 활동을 하는 춘몽이라는 분이 14일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선의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거기서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은 과정의 진실 과정의 투명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투명성에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의 논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가 요구하고 있는 수교패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번 대선에 일정하게 개입했을지 모른다고 하는 신문 기사로 봤을 때는 개입한 것이 거의 사실로 보이고 며칠 전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정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민주당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초헌법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중대한 질문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얼마만큼 투명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진실했는가 하는 그 질문을 그 도장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들어진 그 자체가 바로 4.19 혁명 정신인 것입니다. 이는 초헌법적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주권자가 스스로 해결했다고 하는 된다는 전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보다도 전문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과정의 진실을 가지고 유지하는 왕정이 아닌 공화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권자 여러분, 그 숙제는 지금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여기 서성이라고 저희 전화했어요. 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청난 선언, 밤을 새서도 저는 적을 수 없는 내용으로 열변을 터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4.19 정신에 입각한 우리 공화정 지킬 수 있는 분들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전의를 이제 하죠. 이제. 네, 우리 네. 좀 더 말씀, 현재 육공화국인데요. 네. 육공헌법은 요랑쟁의 선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에 써있지 않을 뿐이 요랑쟁의 정신이 그대로 4.19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5.18 정신을 사실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 갖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성스러운 정신은.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뭐 국정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혹은 수개표가 얼마나 진실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믿을 거는 여러분도 국민들밖에 안 계시고요. 또한 앞줄에 서줄 분들도 여러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불행합니다. 하지만 고발뉴스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미숙 씨 관련된 얘기를 자꾸 물어보셔서 네. 간단하게 제가 판넬로 좀 정리를 해서 이미숙 씨와 관련해서 제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받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장호는 신용불량자였다. 그리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었다. 라고 판결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이미숙을 도와서 김 대표를 압박하는 데 쓸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보관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너무 다르죠? 이른바 장자연 문건, 유서로 알려진 문건은 이미숙 씨의 소송을 돕기 위해서 유장호 씨가 장자연 씨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알려지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는 사망 전까지 무척 괴로웠지요. 판결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상호 기자는 이미숙 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을 유장호 씨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었는가? 당시 17세 연하남 스캔들이 불거지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 판결 언제 나왔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관련 판결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저희 판결에서도 이게 계속 인용이 돼서 네.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숙 씨가 지금 드라마 때문에 바빠서 답변하시기 재판도 뭐 진행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미숙 씨는 충분한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자연 씨가 사망 2시간 전에 장자연 씨가 사망 전에 받은 휴대폰 문자 어떤 내용이 수신됐는가 이미숙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가 이틀 뒤에 만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장자연 씨는 되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 대상, 그 남자는 누구인지, 또 장자연 씨가 그날 저녁 오후에 사망에 이르자 언론도 경찰도 알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됩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그를 오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도 이미숙 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또 네. 만나도록 하고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단 한 푼도 정기 구독으로 저희를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시청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2주 간격을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방송을 늘 해왔습니다. 그럼 고발뉴스는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면서 밥을 사야 됩니다.
좀 출연료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만 안 살 수 있게 좀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